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길 심판 뒤에 숨겨진 은혜.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두는 우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우상은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우상들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더 많은 행복을, 더 큰 성취감을, 더 밝은 미래를. 그러나 그 약속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종종 하나님과 멀어진 자신입니다. 호세아 5장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왕족들,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우상 숭배와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그들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심판과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벌을 내리기 위해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인내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호세아 5장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첫째,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만심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 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교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내 계획과 내 방식이 더 나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언제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둘째, 회개와 돌이킴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호세아 5장은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의 길을 열어주는 기회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호세아 5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잘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벌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세상의 해결책을 찾고자 했던 시간들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심판 뒤에 숨겨진 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분의 품으로 이끄시는 초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회복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3절. 여기까지 오늘의 묵상노트였습니다.